여론조사는 선거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게 진짜 선거입니다. 나오신 김에 지금 바로 상암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행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민우 학생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민우 학생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서울시민이자 대학생 박민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네, 이제 긴팔을 입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유세 현장에 오면서 한강변을 따라서 왔는데요. 한강변에 꽃핀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다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 청춘으로서 서울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거리가, 여가공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예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오늘같이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한강 시민공원으로 놀러가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야구 관람을 하고 보면, 아, 내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살고 있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화 여가 공간이 생기면서 서울특별시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연간 천만 명 이상 방문하는 국제 관광 도시가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서울시장 오세훈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반을 닦은 사람입니다. 오세훈은 외국인들에겐 별 볼 일 없던 회색 도시 서울을 문화와 예술, 볼거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 전 세계 디자인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보고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에게 시장 오세훈이 일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공원 등 수많은 업적들은 가족과의 피크닉, 연인과의 데이트를 할 때 그런 일상생활에서 곳곳에 녹아들어 이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르네상스의 뜻을 아십니까? 르네상스는 부활, 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한강 르네상스를 외치던, 강단했던 젊은 정치가 오세훈이 이제는 관록과 노련민을 갖추어 한강 르네상스를 넘어서 서울시 전체를 르네상스의 시대로 다스김 만들기 위해 이 앞에 섰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발전이 멈춘 서울특별시의 암흑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서울을 부활시키기 위해 우리 서울 시민들 앞에 오세훈이 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울의 르네상스는 오세훈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천만 서울 시민 한 명 한 명이 함께 일궈 나가는 것입니다. 오세훈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바로 서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 손에는 오늘 아침에 한 투표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오세훈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위해, 오세훈, 아니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투표하십시오. 여론조사는 선거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투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집해야만 승산 있는 선거입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게 진짜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나오신 김에 지금 바로 상암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행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민우 학생의 말처럼 자랑스러운 서울, 자랑스러운 오세훈 시장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